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이제 굉장한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요, 반드시 여기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게 내 영혼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알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반대로 조금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의 모든 몸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이제 환경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래서 얘기를 보고 깊은 기도. 조금 이게 몸 신경 살리는 거는 좀 깊은 호흡이죠. 그래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여기서는 반드시 절대의 답이 나와지는 거죠. 이게 계속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기준이 10초 호흡법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걸로 이제 계속 기도 시작합니다. 성사면은 보좌의 축복, 세계복음합니다. 오력 공중근세 CVDIP 세 가지 뜰입니다. 이제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계 다섯 번째, 그 시간에 암송도, 이 암송 통해서 가장 각인됩니다. 각인되어지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는 새로운 길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도 하게 되면 응답들은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왔죠.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우리의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낮게 하고 높게 하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고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24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움직인 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가르치고 이런 확실한 변함없는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문이 열린대요. 2장 9절 10절 11절 열립니다.